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지금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환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자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들은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약 24만 대로 수도권 전체 750만 대의 3.2%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간까지 차량 2부제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간에도 강제로 이런 차량 2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2부제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 대도시까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제로 그거를 실시한다고 환경 이 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시하게 되면은 불편함이 더 크지 않을까.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미세먼지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의 70%는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어서 국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